선생님. 선생님. 너 힘들어. 안녕하세요. 아, 나 기도 갔다 왔어. 시간? 나 6시간 6분 됐는데. 오키도키. 에이씨, 뭐, 어쩌라고. 아이. 얼굴 다 가르치고 싶어. 아니, 왜 갑자기 찍으라고 그러는 거야? 나 아무것도 그냥 이러는 얼굴이야. 가깝게 좀 찍지 마. 눈만 찍어. 눈만 찍어. 이거 뭔가요? 이거? 페륵스. 나 페륵스란 팔찌인데? 가깝게 찍지 말라고. 그건 뭐예요? 이거? 네. 우리 이쁜이. 이거 뭔가요? 강아지. 지금 여기에 있는 강아지인가요? 없어. 18년 된 강아지 갔어. 아, 한 6년 됐나? 아, 무지개 다리 보냈구나. 하고 싶다. 너 엄마 안 아프게? 너도 안 아프게? 아, 이쁘다. 우리에게. 이거 다 약인가요? 그러네. 다 약상자예요? 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 약상자. 빨리. 안 돼. 빨리. 너 같이 갈래? 뭐해? 아, 뭐야? 아침부터 죽으려고 그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코스가 이 코스예요. 중앙공원 두 바퀴 돌기. 오늘 좀 어지럽네요. 아, 저 때문인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는데, 오히려 PD님이 계셔서 좀 들으면 사라졌어요. 다행이다. 좀 혼자 다닐 때 어지러워요. 그냥 이판사판이에요, 그냥. 이판사판. 이렇게 해서 죽니? 저렇게 해서 죽니? 누워서는 죽지 말자. 에이, 죽는 소리 하시면 안 되죠. 지금 건강하셔야지. 운동도 좀 체력이 있을 때 운동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건강하다고 누워있는 사람들 보면, 아! 내 스타일은 아니야. 피디님. 네. 돈 갖고 왔어? 돈이요? 어쩐지 보통 꽃에 꽂혔어 내가. 꽃이요? 어. 지갑 봐, 어디 있어? 지갑이요? 털어. 지갑 어디 있어? 미안해. 내 마음대로 해서. 그거. 지갑 나도. 잠깐만. 아, 후리지아다. 프리즈 한 묶음 한 묶음이 얼마냐고 물어봐 주세요. 우리를 아, 잠시만요? 믿고 맡겨주는 거야 지금. 따라 들고 와. 이렇게 남들 뽑고 있을게. 네. 문 잘 잠그시고요. 네네. 미쳐버리겠다 진짜. 어디 간 거야? 지금 선생님이 제 지갑을 털고 지금 갑자기 사라졌거든요? 아, 찾았다. 아이씨. 선생님! 아, 어디 갔어요? 한참 찾았. 아, 우리 피디님이 똑똑하시면은? 아, 내 핸드폰을 안 갖고 왔으니까 기다리고 계시겠지? 하고 열심히 걸어왔어. 아이씨.
두 바퀴 선거 좀 들어주세요. 힘들어. 아. 운동 잘 하셨어요? 예. 꽃이 너무 이뻐 근데. 꽃 마음에 드세요? 제일 좋아하는 꽃이고 어떤 얘기부터 내가 우리 아버지 입구 왕래에 있다가 우리 아버지가 꽃을 되게 좋아하셨거든. 근데 잊어먹고 있다가 내가 항상 법당에다만 올렸거든. 오늘은 우리 아버지에다 올려고 올려드리고 싶어. 꽃 드렸으니까 다음부터 도망가시면 안 돼요? 아니 도망간 게 아니라 나는 아침부터 마음이 슬퍼. 왜요? 몰라. 슬퍼. 그냥 혼자 있는 느낌? 뭐 혼자 더 덩떨어진 느낌? 근데 뭐 사람들은 뭐 우리가 막 사람들 많아서 자기한테 하는데 마음이 슬퍼. 근데 왜 문 왜 문 앞에서 이러는 거죠? 빨리 좋아요. 내 아침에 피디님 집에 훔쳐가서 내가 이거 샀는데 피디님 아버지 피디님이 선물해 드린다 아버지. 한개 맡으시고 저처럼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셔. 아버지가 사람이 못했다고 나한테 그랬지? 약속한다 그랬지? 생긴 살아생겨 내가 못했으니까 내가 여기 와서는 잘해주마 했으니까 잘해주셔. 피디님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물 감사합니다. 우리 아침부터 뭐 하는 짓인가요 이게 지금. 많이 늙었네. 선생님 오늘 뭔가 달라 보이시는데요? 많이 달라 보이죠. 오늘 무슨 날이에요? 내 생일. 아. 가깝게 오지 마. 내 생일. 오늘 바쁘시겠어요. 그러게요. 근데 안 바쁘네요. 생일인데 왜 안 바쁘세요? 갈 데가 없어요. 아, 친구 없으세요? 내 친구 얘가 저번에 말했듯이 유일한 내 친구. 내 친구이면서 내 자식까지 키우면서 내 동무이면서 지금 모습과 20년 전의 모습 많이 다른가요? 많이 다른데요? 오늘은 메이크업도 해보고 머리도 한번 해봤어요. 한 20년 동안 정말 아프면서 일어나지를 못했던 것 같고 할아버지 모신 지가 한 16년 됐거든요. 네. 16년 동안 여자로 살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고 20년 세월을 사람으로 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오죽 여기 이기로 와서는 산, 기도, 뭐 놀이터가 엄마. 아이 오늘 대신일이다. 샤넬 쭉 간다. 아이. 어머는 지냐? 다 나왔어. 나서야지. 밥 먹었어? 이사갈 똑똑히 들어. 너한테 봉사활동하고 살아라. 그렇게 살고 있어? 봉사활동을 해야지만 좋은 거야. 돈은 벌어도 나이는 받지 말고 조금씩 받는 줄은 그 사람들 해가가 시작 대안으로 손님 만다. 그렇게 할게. 그렇게 살고. 항상 그렇게 마음대로 좀 건강하고 오지 말고 그래야 돼. 오늘 오래서는 나 마음도 안 좋아. 아프지 말고 있어. 나 걱정하지 마. 나 이제 나이가 많아. 누구들은 이제 안 아프고 건강해야 돼. 이제 아니? 아무래. 오늘 말고. 오늘 옷 봉사활동 좀 잘 해. 알겠어. 이 손님들한테 한테 네가 하는 거 봉사활동 하는 거야. 그렇게 할게. 그 사람들이 효과를 봐야 돼. 그렇게 할게. 끊어. 그러면 맨날 이런 말만 해요. 전화하면 전화할 때마다 울지 마세요 선생님. 좋은 날인데.
모르잖아. 집에서 앉아있던데. 지하 5층입니다. 이거요? 네. 우리 강아지한테 줄 선물. 못 가봤거든. 1월 13일에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내 생일이라 하루 뺐다 빼놨다고 하잖아요. 거기도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 가네. 그러면 회사 돌아가는 사장님 조금만 이야기해 줘 봐봐. 괴로울 때, 마음이 아플 때. 그래서 나오니까 어떠세요? 나오니까 이게 뭐야? 맨날 여기서 오래 살았어요. 여기서 항상 부천에서 산 거하고 여기서 사는 거하고 세월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여기를 간만에 왔네. 간만에 온 게 이쁘게 화장해서 온 자리가 기도타라니. 소주 막걸리. 무거워요. 자, 자기도 몸이 안 좋다, 안 좋다고 하긴 했어. 진짜 어이없는 상실이네, 그쵸? 머리 안 풀어졌나요? 그대로 있나요? 네. 아주 메이크업도 그대로 있나요? 생일에도 기도하러 오셨네요? 금뻥이고 그랬잖아. 갈 곳이 없어서. 오늘 쉬는 날이라 갈 곳이 없는데 차량해서 내가 갈 곳이 없다는 친구들 하나 없다는 나의 잘못도 있겠지. 아까 그렇지만 내가 말했잖아. 너무 인생을 어린 나이에 너무 빨리 배워버리는 게. 그래서 제가 푼수짓을 좀 떨어요. 나이답지 않게. 네, 다큐 40년 만에 용서 있잖아요. 그것도 찍었던 곳이야. 나의 엄마 같은 삶. 정말로 힘들었을 때. 정말 힘들었어. 매일 여기를 하루에 한 번씩 왔네요. 메리야, 미안해. 늦게 와서. 많이 늦게 왔지? 갈 곳이 없어서 우리 메리한테 왔네. 미안해, 갈 곳이 없어서 왔어. 진작 찾아왔어야 되는데. 보고 싶어. 많이 보고 싶어, 막내야. 보고 싶어요. 많이. 정말 태어나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그 아이한테 받아봤던 것 같아요. 말은 못하지만 행동으로, 표현으로. 그 추운 겨울에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고라니, 뭐 야옹이 그런 것들이 와서 음식을 먹을 것 같으면 재물을. 근데 나는 이 아이를 지켜주지를 못했어요. 어느 순간에 왜 저 아이가 암에 걸렸지 했는데 무슨 강아지가 암에 걸려. 내가 진짜 무식한가 봐요. 무슨 강아지도 암에 걸려. 그걸 방심했던 것 같아. 근데 죽을 때까지 표 한 번도 내지를 않았다는 거. 어떻게 너무 보고 싶다. 아 진짜 보고 싶다. 안 느끼나. 할머니들 나 여기에서 기도 진짜 많이 했고 나 진짜 여기에서 진짜 나는 이상하게 좀 재수사가리가 없나 봐. 꼭 있잖아. 바퀴를 찍어듣지 슬플 그런 초에 그런 행사에 저번에 찍을 때도 우리 할아버지 생신이라서 또 울게 되고. 피디님 처음 볼 줄 알아요? 어떤 거요? 처음 장윤정의 처음. 모르겠어요. 따라가면 갈수록
것밖에 없는데 웃으라고 하면 어떻게 웃고 찍어? 씨, 슬픈 것밖에 없는데 웃고 찍으라며 재밌게. 나 오늘 생일인데 할 때도 없고 메이크업 됐는데 머리도 하고 걔가 안 먹어. 나한테 웃으면 웃기게 찍으라며 웃기게 찍을 게 있어야지 웃기게 찍지. 안 먹어. 내 인생이 뭐 이렇게 아리하다. 친구들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친구도 없고 무당돼서 매일 살하고 있잖아. 기도하고 손님 보고 안 먹어 미역국. 선생님에게 용건 팁이란? 나한테 용건 팁이란 정말 너무너무 고마운 채널. 선생님의 용사적이라. 개새끼. 피디님 내가 입자베개 불러줄 거야. 어떤 거요? 입자베개. 할머니 나 이뻐? 나 오늘 메이크업하고 왔어. 머리도 하고? 나 화장 안 번졌어? 안 번졌어. 메이크업 타고? 잠깐만. 물 좀 먹고. 택배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지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많이 나간다면 뭐 선생님들을 보시고 왜 지멋대로 해? 맞아요. 저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가사도 없고 곡도 없고 뭐 제가 지어서 하는 거예요. 딱 잡아주세요. 나 시작하게. 하하 가자 가자 약속한 대로 피눈물로 채워진 전이 아름다우신 삼승이 많이 아름다우신 학원시대. 많이 아팠지? 그래 많이 아팠지? 그래도 이렇게 이겨내다고 고맙다. 여기 할머니가 그래. 여기 할머니가 이겨내도 고맙다 고맙다. 네, 이겨내도 여기 할머니가 고맙다 그래. 그래가지고 근데 자꾸 당 신경 쓰다고 그래. 당 신경 쓰고 이제 그만 신경 쓰고 자꾸 마음 편하게 이제 내려놓는다 그래. 까마귀가 안 맞다 안 했어. 까마귀 자꾸 오도고 지다려야지. 그리고 여기 삼수화는 되게 곱당하게 생겼잖아요. 네. 곱당하게 생겨도 A도 되게 바를 것 같잖아요. 네. 근데 A 바르고 그런 건 맞아요. 근데 자기 고집이 있대요. 고집 진짜 꼬라지 나면 진짜도 무섭대요. 꼬라지 나면 말 안 한대요. 삼촌은 욕 안 해요. 삼촌은 말을 안 해버려요. 한다면요. 맞아요. 삼촌은 말을 안 하고 신경 그렇게까지 안 써도 된다 그러시고 김시제자나 세시제자나 우리 친애들한테 같이 가서 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약속해 준 거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너가 고생한 만큼에 꼭 내가 도와주마. 도대체 뭘로 도와준다는 건가 했는데 어쨌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도와줘. 엄마랑 같이 있어. 생일날 산에 갔다 와서 기분 전하는 건 나밖에 없거든. 좋을 것 같아.
밥을 몇 개를 드시는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다 나왔다. 실제 갔구나. 실제 갔어. 갔어? 아이고 아이고. 아까워? 35. 어? 여기 이모 추노 여기 있다. 추노. 네? 머리도 안 말렸는데. 엄청 잘래. 전 이불이 3개 정도는 있어야 돼요. 이불이 왜 3개 있으셔야 돼요? 잠을 편안하게 못 자요. 부담 자체가 고통이야. 여기야. 내가 이래서 서울서 했다는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어요. 며칠 전에 눈 마주치신 분, 눈 마주치신 분 계시냐고. 엄마. 그가 그래 맞아. 내가 내신 엄마한테 어떻게 배우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이분하고 응. 같으신 분이에요. 어, 이분 감사해요. 잘 부탁드려요. 저희도 속초에 맨날 오고 싶어요. 어쩌자고. 여기가 속초인데 참 저 부처님을 안 모셔봐가지고 저는 무당 16년 차인데 그대로예요. 저희 엄마가 해준 그대로 그 하나는 자부해요. 기운이 어떠세요? 잘 될 것 같나요? 여기? 네. 무당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내 노력 내 노력이고 내가 얼만큼 매달음이지 그 옆에서 해주는 분들은 저부터도 저희 신엄마가 해주시는 역할은 제가 잘 따라올 수 있겠거나 앞에서 등불만 밝혀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쳐다보고 싶지 않다. 개그 못해요. 다 근데 밥, 그렇게 못한다면 밥을 시키지. 보기 힘드세요? 응? 보기 힘드세요? 응. 할아버지를 모시다가 부처님을 모시다가 내 모시는데 같은 제자 입장에서 보기 좋을 사람은 어딨어? 바람을
있냐고. 아니요. 없는데 가서 갈게요. 오색실. 오색실하고 엄마 안내로 가. 빨리? 언니 진짜로 이번 또 그랬다가는 언니 진짜로 어디 갔어? 그래도 부당의 연도가 20년이 넘었어. 20년은 강산이 두 번 면하도록 내가 스스로 내 신당 하나 가리 못 잡는다. 그리고 내 아두람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하는 거야. 이제 나이도 적은 나이도 아니야. 나 사랑하면 내가 그랬잖아. 훗날 말해달라고. 고맙단 말도 훗날 해달라고. 고맙다 말은 곤이 진짜 잘 됐을 때 그때 말하고 아껴둡시다. 저 언니. 생각보다 많이 아파요. 어느 구독자한테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구독자가 아니라 제 갓집이죠. 미안해요. 제가 전화를 좀 몸이 아파서 늦게 전화를 드렸어요. 했는데 딱 하신 말씀 첫마디가 그러면 이 생활을 하지 말아야죠. 그때 많이 울었어요. 된다고 해서 제가 그런 분들을 등한시하고 제가 아프다고 소라고 그런 것은 없었거든요. 근데 앞에 보여준 그 모습만, 화려한 모습만 보시다가 모르죠. 이제 이게 다큐가 나가면 우리한테 쇼라 그럴까? 좋아요. 무속인 좋아요. 저번에 그랬죠. 몰랐다고. 책임감이 너무요. 무속인 그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무속인 자체에 책임감이 너무 싫어서 회피했다고. 근데 딱 내 적성하고 맞는 딱 직업이에요. 그래서 나는 행복해요. 솔직히 행복한데 행복이라는 것을 못 느끼고 있는 내가 조금 화나고 슬프고 그래요.